안녕하세요. 송쌤의 드론 교실입니다. 네, 오늘은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JJRC의 H36 드론을 가지고 드론이 어떻게 비행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 드론이 하늘로 뜨려면 프로펠러가 돌아야겠죠? 그리고 이 프로펠러는 드론에 있는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에 끼워져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드론이 하늘로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나와야 드론이 뜰수 있을까요? 네, 바람이 아래로 나와야 합니다. 바람이 아래로 나오는지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이 얇은 종이를 드론 위에 보이시나요? 드론의 위에 있는 종이가 프로펠러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즉, 드론 위에 있는 바람을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이 들어가서 아래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프로펠러 아래에 있는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종이를 드론 밑에 놔보겠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리면 종이가 바닥으로 붙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드론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이 아래로 나오게 되고요. 이 아래로 향하는 바람들이 드론의 몸체를 하늘로 띄움으로써 드론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드론이 뜨는 건 알겠는데 드론이 떠 있기만 하지 않죠. 드론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드론이 움직이는 전후 좌우 회전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바로 이 모터의 회전수의 차이로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모터들은 기본적으로 돌면서 바람을 아래로 향한다고 했죠. 그러면 뒤에 있는 모터들이 앞에 있는 모터들보다 강하게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는 바람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앞에서는 바람이 덜 나오겠죠? 그러면 드론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뒤에 있는 바람이 더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비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쭉 가는 거죠. 바람이 앞으로 쭉. 드론의 전진 기동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3번, 4번 프로펠러가 1번, 2번 프로펠러보다 빠르게 돌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럼 드론이 뒤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번, 2번 프로펠러가 세게 돌고 3번, 4번 프로펠러가 약하게 돌면서 앞에서 나오는 바람이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되고 드론이 뒤로 기울어져서 도는 거죠. 같은 원리로 왼쪽으로 갈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왼쪽으로 갈 때는 2번, 3번 프로펠러가 강하게 돌아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1번, 4번 프로펠러가 강하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드론은 요우측이라고 해서 이 수평선에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회전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하기도 합니다. 드론이 왼쪽으로 회전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모터 중에 2번과 4번 모터가 더 강하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쪽과 이쪽에서 지금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려면 몇 번과 몇 번이 강하게 돌까요? 1번과 3번 모터가 강하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드론의 비행 원리가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모든 드론들은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답니다. 모두들 이해됐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드론 조종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